오늘은 창세기 강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날, 세상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을 아십니까? 그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전구의 핵심 재료인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2천 번이 넘는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00번을 실패한 후 사람들이 에디슨을 어리석다고 조롱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라멘트 쓸 수 있는 재료는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그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삶의 다건핍박과 좌절의 순간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오늘 하갈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첫째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질문.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깨달은 하갈은요,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막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하갈은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듯 도망쳤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던 하갈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쉬기 위해서 한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후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듣고 들고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도망치고 있었던 하갈의 삶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복잡한 삶의 자리를 떠나 홀로 있는 하갈을 찾아가시사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시제, 과거와 미래가 나옵니다. 과거의 하갈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요, 그런 축복된 과거를 뒤로하고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미래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로 살아가요? 과거로? 어떤 분은 과거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과거를 잊고 살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막연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현재가 너무 바빠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서 어디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해결을 바라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네 아우 아벨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 돌이키라. 하갈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여주인 사례를 임신 못한 여자라고 멸시했던 하갈이 내 여주인 사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현실에서 도망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제이 필립스는 본받지 말라라는 구절을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 철저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오늘 세상의 틀에 맞춰 살던 삶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성령의 생수로 마음을 씻음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지어다.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본질을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 본질을 직면한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는 여주인 사례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의 꺼풀을 벗겨내고 스스로의 뭐를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러스킨은 말하기를 고양이도 왕을 바라볼 수 있지만 고양이가 왕을 알아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도 왕을 볼 수는 있지만 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나 그의 손에 들린 홀이 어떤 능력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영되시는 성령은 우리 영 안을 덮고 있던 무지의 껍질을 벗겨주십니다. 무지의 껍질,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무식하면서도 지식 있는 척하고 좀 배웠다고, 그런 무지의 무지, 영적으로 완전 무지인데 그걸 거꾸로 치고 있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영안을 덮고 있던 무지의 껍질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임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 회복될 저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에는, 말씀을 보는 것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머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저다. 자, 다음으로 하갈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먼저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돌아가라. 그동안 축복된 삶을 살았던 과거를 잊고 제약된 미래를 향해 나가려 했던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사례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세력 아래서 시키는 일에 충실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떠나서 죄의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 저주가 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비난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면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면 주께 하듯 섬기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할 만큼 겸손한지 살펴보고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하니까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무엇을 두시고 무엇을 맡기실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이란 나라를 맡기시기 전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디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종이라는 권위 아래 머물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 저와 여러분 거하시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 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만 신앙사 잘한다? 이건 축복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의 시간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엘리야를 능가하는 리더로 다듬어지고 연단되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내게 머물라고 하신 그 권위 아래 머물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요 복된 삶의 길이 됨을 우리 같이 믿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갈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체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여호와 사자 임마누엘 예수들을 만난 하갈은요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얘기를 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집을 떠났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에게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수십억의 인구로 번성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보통 아들 이름은 아버지가 짓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영육간의 고통 중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것은 부엘라해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도망가던 중에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하갈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그녀는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방황하던 어린 양 같은 하갈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고 나를 지금도 주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깐 목을 축였던 그 우물을 일컬어 부엘 라헤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주일간 지친 삶을 달랠 만한 한 모금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한 모금의 위로의 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본질을 깨닫고 어제까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고 나를 향해 선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도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에서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 카이노스. 자,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 것을 의미하고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새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최신 핸드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절적으로 옛날 것이 점점 새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내가 소유한 것들은 점점 썩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니엘은 삶을 기록한 구절이 15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을 탁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육신은 썩어지고 매일의 삶에 다가오는 삶의 상황들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으로 지식에 머무는 믿음에서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길을 걷는다 해도 여러분도 아갈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